올해 7월부터는 영유아의 유기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위기에 처해 있던 16명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 현장에 누적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교권보호5법을 개정하여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법으로 보호하고 학교폭력처리제도를 개선하여 교사가 교육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대학 입시에 킬러 문항 배제를 비롯하여 공정한 교육기회를 박탈하는 사교육 카르텔을 뿌리부터 혁파하고 있습니다. 노사 법치를 확립하여 노동시장의 체질을 바꿨습니다. 연례 행사였던 대규모 불법 파업이 사라졌습니다. 근로 손실 일수는 이전 정부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노조 회계 공시에 90%의 노조가 참여하여 투명성을 높였고 노조 간부 자녀 우선 채용과 같은 불공정한 관행도 바로 잡았습니다. 올해 2월부터는 경사 노위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를 재개하여 개혁과제를 하나하나 논의하고 있습니다. 노조가 투쟁 일변도에서 벗어나 대화와 타협의 노사 평화를 구축하는 데 힘써준 것을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의 외교 지평과 경제 영토도 크게 넓어졌습니다. 정부는 출범 이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해 왔습니다. 우리 외교의 중심축이자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뒷받침해온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으로 격상시켰습니다. 한미동맹은 안보, 경제, 첨단기술, 정보, 사이버 분야를 망라한 포괄적인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여 우리 기업과 국민, 미래 세대에게 더 많은 기회의 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저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미 한반도 핵 억제 핵 작전 지침을 승인했습니다. 지난 4월 워싱턴 선언으로 출범한 한미 핵 협의 그룹이 한미 일체형 확장 억제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된 것입니다. 이로써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미국의 핵 자산에 한반도 임무가 특별 배정되었고 한미 간 핵과 비핵 자산의 연합 운용 체제가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3월 한일 관계를 12년 만에 정상화시켰고 정부 출범 이후 11차례의 정상회담과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통해 안보와 경제협력을 활성화시켰습니다. 올해와 같은 추세라면 양국의 인적 교류가 연간 1천만 명을 넘어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복원된 한일 관계를 바탕으로 작년 8월에는 역사적인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력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한미일 3국은 안보, 경제, 첨단기술, 공급망, 사이버 협력을 고도화시키면서 인태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이끄는 중추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중국과는 상호 존중, 호혜, 공동 이익의 원칙에 기반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4년 5개월 만에 개최된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양국의
고위급 교류와 각 분야의 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113개국과 197회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전방위 경제안보 외교를 펼쳐서 우리 기업과 국민의 운동장을 크게 확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중동 빅3인 사우디, UAE, 카타르로부터 112조 원에 이르는 국내 투자와 수주를 이끌어냈습니다. 2022년 11월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 방한 시 약 40조 원의 국내 투자 성과를 거뒀고 작년 10월 저의 사우디 국빈 방문에서 약 21조 원의 수주 계약과 MOU가 체결됐습니다. 작년 1월 UAE 국빈 방문 당시에는 37조 4천억 원의 국내 투자 약속을 받았고 양국 기업과 기관 사이에 7조 7천억 원의 수주 계약과 MOU가 체결됐습니다. 작년 10월 카타르를 국빈 방문하여 LNG 운반석 17척을 수주하는 등 6조 1천억 원의 수주 성과를 거뒀습니다. 네덜란드와는 반도체 동맹을 구축하여 초격차 반도체 기술 선점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이렇듯 높아진 대한민국의 글로벌 위상에 걸맞는 외교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우선 한반도와 4강 외교를 넘어 외교의 지평을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했습니다. 나토의 인도태평양 파트너국 일원으로 3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32개 회원국들과 글로벌 안보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한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와 같이 소수의 강대국들만 해오던 대규모 다자회의를 연이어 개최했습니다. 이들 63개 나라와 새로이 구축한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우리의 경제안보 외교를 더욱 활발히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년에는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K-실크로드 협력 구상을 본격 가동할 것입니다.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다루는 외교 아젠다도 한층 다양해졌습니다. 지난 3월에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해서 당면한 복합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한 자유의 연대를 결속했습니다. 아울러 작년 9월 뉴욕대에서 디지털 권리 장전을 발표하고 올해 5월 AI 서울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안전, 혁신, 포용을 조화시키는 글로벌 디지털 규범을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안보는 나라의 근간이며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입니다. 정부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영웅들을 예우하기 위해 올바른 보훈 문화를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했고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2년 연속 5% 이상 인상했습니다. 30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퇴직한 경찰과 소방관들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장병과 초급 간부의 복무 여건도 개선하고 있습니다. 병사 봉급을 205만 원까지 인상했고 이에 따라 위관급 장교와 부사관의 봉급 및 단기 복무 간부들의 장려금도 인상할 것입니다. 그 밖에 시간의 수당, 당직 수당, 주택 수당도 확실하게 늘리겠습니다.
정부는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미연합연습을 재개하고 한국형 삼축체계 구축을 가속화하여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억제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작년 9월 드론 작전 사령부 창설에 이어 오는 10월 전략 사령부가 출범하면 우리의 전략 자산이 더욱 효과적으로 통합 운용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AI와 첨단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정예 선진 강군을 육성할 국방혁신 4.0 프로젝트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법이 대통령과 국민에게 명령한 통일 비전과 방안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자유의 가치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때 우리의 자유와 번영을 북녘 땅까지 확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자유 통일 대한민국으로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는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개혁 과제들이 있습니다. 연금개혁, 의료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의 4대 개혁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들입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개혁은 필연적으로 저항을 불러옵니다. 개혁 과정은 험난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정치적 유불리만 따진다면 하지 않는 것이 훨씬 편한 길입니다. 역대 정부가 개혁에 실패하고 개혁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구조 개혁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쉬운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낼 것입니다. 그것이 국민 여러분께서 제게 맡겨주신 소명을 완수하는 길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나라의 미래를 위해 무엇이 옳은 길인지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정부의 노력에 힘을 보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연금 개혁입니다.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22대 국회가 근본적인 개혁 논의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저는 오늘 정부가 구상하는 연금 개혁의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연금 개혁의 3대 원칙은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 보장 이 세 가지입니다. 장기간 지속 가능한 개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기금 소진 연도를 8-9년 늘리는 모수 조정만으로는 안 됩니다. 보험료율, 소득 대체율 등 모수 조정과 함께 기금 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하여 연금의 장기 지속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도 법에 명문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출산과 군 복무로 인해 연금 가입 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크레딧도 더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제도를 함께 개혁하고 혁신해서 서민과 중산층의 노후가 두텁게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월 40만 원을 목표로 임기 내 인상을 약속드립니다. 현재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71만 원의 생계급여를 받는 어르신들은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깎이게 됩니다. 이런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감액하던 금액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퇴직연금은 실질적인 노후 소득이 되도록 역할을 강화하고 개인연금은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이 세 가지 원칙에 기초한 구체적인 개혁안을 국민 여러분께 발표하겠습니다. 연금 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국회도 논의 구조를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 필수 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의료 개혁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역의 차별 없이 공정하게 보장하기 위한 개혁입니다. 이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 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 확충과 함께 교육 수련 선진화에 반전을 기하겠습니다.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은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학 교육 선진화 방안, 전공의 수련 체계 혁신 방안 등을 통해 좋은 의사가 많이 배출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지역 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의료 이용 체계를 정상화하겠습니다. 권역 중추병원과 2차 병원, 필수 의료센터를 육성하고 지역 인재 전형 확대와 계약형 지역 필수 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해왔던 상급 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서 전문의 진료 지원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나가겠습니다. 상급 종합병원은 경증 진료가 줄어들고 중증, 희귀 질환 진료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공정한 보상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중증, 응급을 비롯한 필수, 지역 의료 수가를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비급여와 실손보험을 개편하여 왜곡된 보상 구조를 정상화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지역 필수 의료가 인기과가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의사와 환자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의료인 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피해자는 충분히 보상받고 형사처벌 특례를 도입하여 의사가 소신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이러한 의료 개혁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 과감한 재정 투자에 나서겠습니다. 건강보험 중심의 재원 조달에서 벗어나 의료 인력 양성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와
지역 필수 의료 기반 확충에 향후 5년간 최소 10조 원의 재정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육개혁입니다. 정부는 교육개혁의 목표를 다양성 확대와 선택권 보장, 기회의 사다리가 되어주는 공정한 교육, 그리고 과도한 경쟁 압력 해소를 통한 창의적 인재 양성에 두고 있습니다. 첫째,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를 하루빨리 안착시키겠습니다. 30년 만에 첫 걸음을 뗀 유보 통합을 꼼꼼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서 고품질의 교육 돌봄 서비스를 공정하게 제공하겠습니다. 늘봄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크게 만족하는 가운데 이번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1학년으로 확대됐습니다. 2026년까지는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해서 희망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미래 인재 양성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내년부터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해서 맞춤형 학습,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원할 것입니다. 대학에 가지 않아도 좋은 일자리를 찾아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직업계 고등학교, 대학, 산업 현장과의 상호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지방대학들의 혁신 속도를 높여 지방의 교육 역량을 키우겠습니다. 지방 교육 혁신의 견인차가 될 로컬 대학을 육성하고 대학의 학과와 전공의 벽을 허무는 전공 자율 선택제를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노동개혁입니다. 불합리한 관행과 낡고 획일적인 제도로는 경제의 역동성을 높일 수 없고 근로자를 제대로 보호하기도 어렵습니다.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면서 공정한 보상을 통해 일터를 확장하고 근로여건도 향상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정부는 노사 법치의 성과를 이어가면서 노동개혁의 속도를 더욱 높이겠습니다. 첫째, 근로자와 기업의 선택의 자유를 확대해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노동시장을 만들겠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유연한 근무가 가능하도록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것입니다. 숙련된 중장년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경직적인 임금 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제도를 현대화하면 기업들은 혁신 성장을 이루고 근로자는 일할 기회를 더 많이 갖게 될 것입니다. 둘째,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겠습니다.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하여 미조직 근로자는 정부가 직접 보호할 것입니다. 셋째, 교육훈련을 통해 역량을 개발하고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 경사노비 논의를 적극 지원하면서 개혁 입법을 하루속히 구체화하여 국민과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6월 19일
인구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 151개 대응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추진체계로 7월 11일 인구전략기획부 설치 법안을 발의했고 7월 25일에는 대통령실에 저출생 수석실을 신설했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청년들이 당장 원하는 2일가정 양립을 안착시키고 양육과 주거부담을 완화해서 청년들에게 출산과 결혼을 꿈꿀 수 있는 여유를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출생 수석실을 중심으로 그동안 효과가 없었던 대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수혜자의 선택권, 정책 체감도, 지속 가능성을 감안하여 사업을 재설계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4대 개혁과 같이 경제 사회 구조를 전면 개편해야 합니다. 인구 문제 전문가들은 불필요한 과잉 경쟁 문화가 인구 절벽의 핵심 원인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결국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는 지역균형 발전이 인구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합니다. 지역균형 발전의 핵심 요건은 결국 사람과 기업이 지역으로 오게 하는 것이고 그 키는 바로 정주 여건입니다. 정주 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교육과 의료입니다. 지역에서도 자녀를 잘 가르칠 수 있고 아플 때, 중증질환이 있을 때, 응급상황이 발생할 때 나와 가족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지역 중증필수의료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어야 합니다. 결국 저출생과 인구 위기 극복은 우리가 추진하는 개혁 과제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인구 위기 대응 전략은 교육, 의료, 고용, 주거, 복지를 비롯하여 다방면에 연계된 과제들이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인구전략기획부가 조속히 출범해야 합니다. 9월에 범부처 합동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을 발족시켜 조직, 인사, 예산 등 관련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관련 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8월 초 휴가 기간 동안 지역의 시장을 찾아보고 분의 안보 상황을 살피면서 대통령으로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절로 솟아났습니다. 찌는 듯한 무더위에도 생업을 지키며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고 계신 국민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제복 입은 영웅들, 여러분에게 보답하는 길이 무엇인지 매일같이 새기며 더 열심히 뛰고 또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